물품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교환 환급해주는 리콜이 지난해 축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리콜 현황을 보면 총 리콜 건수는 1,404건으로 일반 공산품 리콜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, 식품, 의약품, 축산물 순이었습니다. 자동차는 자동차, 부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으로 업계에 자진 리콜이 늘면서 전년보다 리콜 건수가 18.6% 늘었습니다. 축산물은 식용달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 명령이 크게 늘어서 전체 건수는 74.5% 증가했습니다. 다만 식품은 첨가물 기준 위반 건수가 줄면서 전년보다 32% 감소했고 의약품도 41% 줄었습니다.